자, 이제 내일이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인가 봐요. 근데 경제가 그렇게 잘 됐다 그러는데, 경제 제가 간단하게 지표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달 수출액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496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냐? 14.2%나 감소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감소한 분야가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예,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반도체 41%나 감소했습니다. 중국 수출액 26.5%나 감소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의 수출은 26.3%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문제, 대중무역 문제, 아세안 문제. 가장 심각하게 우리 수출의 감소액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알수 있습니다. 자, 무역수지 알아볼까요? 4월 무역수지 26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작년 3월부터 쭉 했을 때 14개월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연 IMF 아니면 2008년 외환위기? 네. 대중무역 적자가 가장 큽니다. 22억 7천만 달러. 대중무역수지는요, 이 작년 10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런데 무슨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에서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열심히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경제에 중점을 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누적 무역 적자는요, 2,650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의 무역 적자액의 51.4%에 해당합니다. 제가 수치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잘 실감이 안갈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가면 폭풍처럼, 태풍처럼 우리 국민의 삶에 몰아닥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몰아닥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중소기업 문제,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들,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하반기에 엄청난 위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1년은.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년 만에 두달 연속 적자입니다. 모든 게다 적자입니다. 수출 분인에 따른 상품 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수지도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요, 재정 수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2월까지 누적 총 수입이 90조 원인데 예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16조 1000억이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 단위로 나가니까요,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워낙 조 단위로 가니까요. 이게 몇 천억 달러, 몇백억 달러 적자가 아니라 조 단위의 적자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총 지출도 전년 대비에도 6조 6천억에 감소했고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24조 6천억이 적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활에 대한 문제, 국민의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놔두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무식합니까? 무능합니까? 무책임합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 국내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1.5%라 그러는데요. 글로벌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1.2%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가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 않을까. 이거 우려됩니다. 국민의 곡소리가 난 상황이에요.